BBQ 리버스 대 브리오 블레이드의 두 번째 게임 준비되고 있습니다. 첫 게임에서 탈리아 판테온 바텀 조합을 들고 나와서 승리를 거뒀습니다. 이 바텀 조합도 잘했지만 정글의 클레드, 그 미드 쪽의 조이, 탑에서 또 요릭이 잘 버텨줬습니다. 이쯤 되면 저격이 안 될 정도죠. 네. 예, 항상 그 두 장의 고정 그 저격 밴을 받고 있었던 이 말리프 선수가 클레드로 다시 한번 대활약을 하다 보니까 클레드 생각도 해야 돼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개인적으로는 말리스를 저격하는 것도 저격하는 건데요. 지난 클레드 조합에도 미드에서 조이가 있었거든요. 네. 오늘 경기가 아니라 지난 경기에서 그렇죠. 클레드 썼을 때도 그랬어요. 다르게 말하면은 조이 같은 변수 있는 픽이 껴야지만 클레드 같은 정글러가 가지는 한계를 좀 극복을 한다고 내부적으로 얘기가 나왔다고 볼 수도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브리언 블레이드도 분명히 저런 조이 같은 픽을 오히려 견제하는 게 정글 밴을 많이 몰아주는 것보다 더 효과적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두 번째 게임 팬픽 준비 끝났습니다. 만나보시죠. 막 카서스는 자동이네요. 패시브입니다. 네. 뭐 예, 첫 번째, 두 번째 밴, 고정 밴은 뭐 이해가 갑니다만 사실 그 세 번째 밴에서는 후회를 많이 할 것 같아요. 네. 네. 확실히 그 조이를 밴하는 것이 어땠을까 하는 그런 아쉬움이 남을 수밖에 없습니다. 첫 게임에서 세 번째 밴 카드는 드레이븐이었습니다. 마치 제이스랑 리선드를 다 열어주고 해주는 듯한 느낌이었어요. 그렇게 하면 내가 조이를 가져갈 수 있으니까. 그렇죠. 네. 반대로 얘기하면 이번 경기에서는 그런 게 좀 견제가 돼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본인들이 네. 가져오거나 아니면 아예 뭐 잘라버리고 게임을 하거나. 자, 카서스 이블린 벤입니다. 그렇게 잘 플레이하는 입장에서 또 놔준다면 당연히 가져갈 만하고요. 이즈리얼 이후에 야스오 벤입니다. 조이 벤 안 하나요? 저는 안 할 것만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네. 8승 1패 조이거든요. 네. 프로는 두 번 당하면 안 돼요. 그렇죠. 아, 스래시 벤입니다. 스래시요? 자, 스래시 벤. BBQ 올리버스. 그럼 아예 조이를 가져가겠다는 건가요? 그렇죠. 그리고 또 좀 갑작스러운 벤인 느낌도 있죠. 네. 오히려 사실 BBQ 올리버스에서 스래시를 벤했었는데 아, 조이. 니네 하지 마라. 네. 뭔가 촉이 왔던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 먼저 그러니까 가져갈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런 논리였던 것 같아요. 우리가 전판에 조율 그렇게 잘했는데 왜 밴을 안 하지? 아, 하려고 하는구나. 그럼 잘라버리죠. 그러니까 나 정도로 잘했는데 네. 왜 밴을 안 하지? 자, 루시안, 제이스, 리산드라 살아있습니다. 뭐 저는 제이스가 제일 가치가 있는 것 같은데 한 번 더 루시안으로 네. 가네요. 예. 상대 조합 자체가 또 워낙 파괴적인 조합인지라 크게 활약은 못했습니다만 또 조이를 잘하는 것도 잘하는 거지만 팀원들이 조이와 함께 했을 때 그 이해도 자체가 아주 뛰어났던 것 같습니다. 그렇죠. 뭐 수면을 맞췄다고 해서 바로 예, 좀 마구 돌격하는 것도 아니었었고 카시오페아. 그리고 이거는요 전 경기에 바로 탈리아 같은 것까지도 원딜로 썼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요즘 카시오페아가 또 비원딜로 나오는 게 좀 뜸하긴 합니다만 여기서 또 갑자기 다시 나올 그렇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브리온 블레이드는 좀 머릿속이 복잡해질 수 있겠습니다. 예, 참 복잡한 그런 구성의 챔피언 조합들을 좋아하는데 물론 실패도 합니다. 지난번 그 질리언 조합처럼요. 네. 어텀 선수가 질리언을 활용해주면서 0승 3패를 기록했는데 궁극기 활용이 전혀 안 됐었거든요. 그렇죠. 또 많은 시청자분들이 이제 이 챌린저스 코리아의 경기력에 감탄해서 승강전 걱정을 하고 계시는데요. 네. 뭐 여긴 열린 문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저희는 수로가 개방이 되어 있어요. 누구든 들어오고 누구든 나갈 수 있는 곳이 바로 그렇죠. 챌린저스 나간 사람도 안 말리고 네. 들어오겠다는 사람도 네. 안 말려요. 자, 탐켄치 선택하는 브리온 블레이드입니다. 언제나 무료로 즐길 수 있습니다. 자, 1경기는 이제 1시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1시간이나 빠르게 시작을 했죠. 네, 리산드라입니다. 다시 뽑을만 하죠. 네. 네, 또 한 번 패배를 했다 하더라도. 그리고 네. 그리피는 잘하는 팀이 맞습니다. 네. 네, 과연 또 이 페이지 선수가 원하는 그 구도에서 진입이 가능할까도 중요할 텐데 BBQ 선수들이 대응이 진짜 좋았거든요. 그렇죠. 윈드의 드레이븐 다시 나오나요? 이게 약간 전 경기에서는 밴을 당했었는데요. 카시오페아를 비원드로 쓸 수도 있겠지만 루시안 탐켄치가 완성된 걸 보고 이거는 드레이븐 알리스타면 충분히 안전이 가능하다 그렇죠. 판단이 나온 것 같네요. 예. 또 루시안을 선택한 팀 대응 카드로서 여러 번 거론이 되기도 했었고요. 자, 그렇다면 어텀 선수가 카시오페아를 이용해서 페이트의 리산드라를 상대하는 모습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이스를
빼줍니다. 제이스 벤. 여기서 이제 정글 저격을 좀 더 하냐의 문제일 것 같거든요. 요릭. 아, 이게 요릭에 대해서도 정연기 뭐 초반에 이제 좀 약간 많이 안 좋은 모습이라 요릭 같은 걸 좀 왜 하는지 모르겠다. 그러니까 힘이 좀 라인전이 망하면 너무 약한 거 아니냐는 얘기들이 많았는데요. 요릭은 딱 잘라 말해서 지금 탑솔로 선수들이 제일 좋아하는 1티어 픽이에요. 네. 준수한 라인전 그리고 잠재력도 뛰어나고요. 그렇죠. 후반 한타에서의 그런 존재감도 확실한데다가 결정적으로 이제 라인 유지력이나 이제 그런 다이브 대처도 훨씬 좋죠. 아, 잭스벤입니다. 잭스벤. 뭐 이 초반만 하더라도 뭐 요릭이 망한거나 마찬가지였습니다만 그 이후에 그 성장 자체를 요릭이 받아먹을 것을 이 말리스 선수가 다 가져가주면서 그렇죠. 정글러 간의 그런 레벨 차이가 2레벨이 유지가 됐었어요. 자, 허콩의 갱플랭크를 잘라주네요. 이게 또 약간 조합의 문제인 것 같은데요. 지난번에 드레이븐 가져갔을 때 갱플랭크를 같이 이용해서 글로벌 그렇죠. 조합을 했거든요. 네. 그걸 또 저격을 한 것 같아요. 브리언블레이드 입장에서는. 자, 아직 정글 챔피언이 안 나왔습니다. 말리스가 어떤 챔피언을 하게 될지. 아, 또 나왔어요. 또 열어주냐? 네. 또 하자 그냥. 그러면요, 이번에는 브리언블레이드가 좀 전략을 바꿀까요? 그러니까 올라프 같이 운영 초반 운영을 통해서 따라가는 게 아니라 뭔가 좀 더 빠르게 오? 힘이 나오는 그런 걸로 가나요? 자, 올라프의 선택 다시 한번 할까요? 확실한 건 올라프가 뭔가 픽 자체에 한계가 있었다기보다는 정경기는 그냥 그 클레드의 동선을 못 따라갔거든요. 네. 자, 올라프가 아니라 자르반 쪽으로 선호했습니다. 확실히 그 말리스 선수의 그 동선 자체가 시작부터 좋았습니다. 네. 아래쪽 커버가 확실히 되는 그런 상태에서 푸시도 아주 화끈하게 할 수 있었고요. 자, 아트록스를 먼저 선택합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탑 카드가 나와야 되는데 웬만하면 대 아트록스전이고요. 네. 어, 블라디도 있고 이렐리아도 있고요. 그리고 이거 갑자기 클레드가 뭐 돌아갈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탑 쪽으로. 네. 허콩 선수의 의견도 있어야겠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아트록스 상대로 클레드가 네. 괜찮은 편이거든요. 네. 그럼 뭐 억지로 돌릴 이유는 없고요. 홍 선수가 오, 오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되면 그럴 가능성이 생기죠. 와 이렇게 다시 한번 꼬아주네요. 제가 왜 이제 클레드가 탑으로 갈 수 있다라는 얘기를 했냐면은 많은 프로게이머들 탑솔러들이요 클레드를 연습한 이유가 아트록스전에서 괜찮아서 그래요. 네, 와 그라가스 정글 말리스가 보여주네요. 확실히 BBQ 올리버스는 이 뱀핑으로 정말 여러 번 실타를 풀었다 묶었다 할 수 있는 팀입니다. 근데요 예, 저희가 아직 추가를 더 봐야 돼요. 예. 그냥 이 BBQ는 참 재미있는 팀이라서 네. 그냥 그라가스를 탑 가지고 뭐 어? 그냥 쿨하게 어? 이런 선택이 가능한 팀이에요. 아직 안 바꿨습니다. 네. 저는 지금 여기 쓰다가 지웠거든요. 네. 2초. 탑 그라가스 갑니까? 1초. 이대로 가나요? 와 나왔습니다 여러분. 탑라가스. 아 언제적 탑 그라가스입니까? 탑나. 그쵸 언제적이에요 대체? 너무너무 탑나. 끌어갔습니다. 이미 1패한 상태에서 진짜 아무것도 못 보여준 상태에서 이런 좀 조합을 만들었잖아요. 비난이 쏟아졌을지도 몰라요. 무슨 언제적 탑클라스냐 하면서. 하지만 끌어갔스가 나왔습니다, 여러분. 기대가 됩니다 이번 경기는. 와. 자 일단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아트록스와 탑 그라가스 라인전을 치르겠고요. 정글에선 자르반과 클레드, 미드에선 리산드라 카시오페아. 바텀에서 루시안 탐켄치 조합이 드레이븐 알리스타 조합을 만나게 됩니다. 또 많은 시청자분들이 이제 그 열띤 토론을 이어가고 계시는데 네. 뭐 MSI가 대부분 알겠죠 사실 LCK의 전력이 어느 정도인가는 그렇습니다. 전 믿고 있습니다. 네 저도요. 폭풍전야예요. 야, 내가 젖소 알리스타로 탐켄치를 상대하려고 하고 있는 쭈스입니다. 두 번째 게임 준비 끝났습니다. 함께 만나보시죠. 이번에도 꼬아줍니다. 이번에도 꼬아줘요. 미니언 생성까지 30초 남았습니다. 자, 큐브를 노려주고 있는 허콩인데요. 또 가죠? 배치기로! 오, 네. 배치기! 아, 전멸 지금 첫 게임에 의해서 두 번째 게임도 곧바로 빠집니다. 저는 약간 이런 식의 적극적인 인베이드를요. 사실 최근 경기에서 국내 기준으로는 좀 과한 얘기일 수 있는데 그리핀 같은 팀이 이런 걸 자주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나머지 팀들은 이런 인베이드를 잘 안 해요. 흩어져서 약간 시야를 보는 위주로 하지. 그러니까 이게 초반 단계에서의 전략에 있는 그런 위험성을 좀 경계를 하기 때문에 그렇게 시야 체크 위주로 한다고 봐야 되는데
이런 과감한 시도는 역시나 아무래도 좀 BBQ가 또 이제 외국인 코치인 LS와 또 선수 말리스, 데우스 등의 영향을 좀 받아서 과감한 전략이 그냥 바로바로 바로 나오는 것 같아요. 물론 이런 걸 했다가 미끄러지면 큰일 나요. 네. 근데 이득을 보긴 봅니다. 계속해서. 발견했죠? 자, 렌즈 활용해서 와드까지 집어줍니다. 일단 뭐 동선 자체를 뭐 파악을 하고는 있는데 탑에서는 정말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겠습니다. 야, 아무래도 이 그라가스라서 이 연기가 또 너무나도 무서울 수밖에 없거든요. 갱홍두도 워낙 좋은 그라가스기도 하고요. 그리고 아트록스도 나름 라인에서 이런 갱해피를 잘한다고 하지만 그게 어디까지나 이전에 있었던 그런 이제 뭐 사이온, 우르곤 뭐 이런 탱커들 사이의 기준으로 잘하는 거지 아트록스의 돌진기가 사실 좋은 편은 아니에요. 브로콜리가 좀 과감하게 이래핑을 시도해봤는데요. 바위계 싸움도 펼쳐질 수 있겠습니다. 오. 네. 어, 근데 HP 좀 빠져있는 브로콜리인데요. 그리고 2단계에서는 클레드가 훨씬 떼거든요. 예. 백업이 더 빨라요. 네. 자, 그리고 슈스. 자, 결국 바위계를 내줍니다. 근데 이런 게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저 브리온 블레이드 입장에서는. 그렇죠. 뭐 이런 부분을 또 이 잘 노리려고 했던 것 같은 그런 위치이기도 했고요. 네. 살짝 눌렀어. 오! 돌방울 차고 내려. 그리고 와, 말리스를 전멸까지. 어, 그런데 자 살아갈 수 있나요? 이게 그리고 여기서 시간이 끌리면요. 네. 아탐 선수가 미드 라인을 왜 놓치거든요. 아, 기창. 오. 예. 그러니까 이게 자, 시간 이게... 끄는 거예요. 시간 네. 끄는 거. 손가락이! 네. 아, 어시도 없어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되면서 미드 쪽에 페이트가 좀 이득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이렇게 되면은 미드에게 쌍버프가 왔어 이래야 되는데 놓치는 웨이브가 좀 됐거든요. 네. 그리고 말리스가 초반부터 좀 힘들어집니다. 네. 일단 뭐 좀 말리게 만들어 놓겠다라는 생각이었었고 최대한 그 저항은 했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게 킬각이 나온 이유는 말리스가 먹고 도망가려고 했어요. 그렇습니다. 여기서 솔방울 활용을 해줬고 이거를 사실 먹고 도망가려고 했다는 게 저쪽 그러니까 먹고 도망가거나 아니면 이제 큐스킬로 벽을 넘어서 도망가겠다 이거였던 것 같은데 네. 와, 그리고 너 아까 리얼이. 너 아까 나한테 전멸 썼지 맡겨놨던 더블 버프를 페이트가 가져갑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말리스는 카운터 전공 원래 브로콜리가 경기 잘 풀 때는 이런 식으로 했었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전 경기를 하면서 좀 감을 잡은 것 같아요. 네. 우리가 너무 정글 견제에 소극적이었다. 확실히 1세트와는 다른 느낌을 보여주고 있는 브리온 블레이드입니다. 물론 그 와중에도 이제 라이너들 상황을 좀 봐야 되는데 바텀은 확실히 좀 CS 관리를 잘해주고 있는 편이고요. 탑프라가스 좀 힘들어 보이죠. 그러니까 이제 분명히 안 나오는 픽들에게는 이유가 있는 법이니까. 네. 자, 텔레포트 활용을 해줬고 확실하게 이득을 챙기는 브리온 블레이드입니다. 카시의 그 단점이 명확히 드러났던 딩킹 장면이었어요. 그렇습니다. 그냥 전멸 빠진 상태에서 중앙 넘어가면 다르방 같은 친구와의 그런 연기라면 죽어야죠. 그렇죠. 분명히 더블 버프 뺏기지 않았었나요? 새로 만들어 왔습니다. 더블 버프를 말리스는 돌고 돌아가고 있는 그런 상황. 장판이네요. 근데 지금 경기 시작한 지 5분 지났는데 글로벌 골드가 천 차이 납니다. 그리고 힘들죠? 네. 일단 이런 조합에 이런 구도라면요 상체가 유리해 보이는 이 브리온 블레이드가 훨씬 좋은 상황이라고 네. 봐요. 그리고 큐브의 전멸도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바텀은 어쨌거나 양쪽 다 알리스타 탐켄치를 나눠가지고 있고 또 루시안이 생존력이 좋잖아요. 그러니까 네. 바텀이 자체적으로 드레이븐의 저런 스택을 폭발시키는 킬을 만들어내는 건 힘들다고 봅니다. 반대로 위쪽 같은 경우에는 경기 양상이 유리하게 굴러가고 라인전을 좋게 하고 있으면 계속해서 뭔가 CS 차이라든가 로밍에 대한 이득이 나오거든요. 네, 넣어주고. 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게 받아칠 수 있으니까 결국 이게 정글러가 안 오면은 확실하게 킬로 못 이어져요. 많이 맞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잘 했고 결국 탑에서 잘 버텼습니다. 네. 클레드와의 그런 교전을 강요하는 바람에 결국 전멸이 돌아와 버렸어요. 아, 밑 쪽에서도
번째 방패 골드 가져갈 수 있겠습니다. 오, 네. 불편한 만남이죠. 오, 아, 두 번째 그 못 먹고 가네요. 예. 근데 이게 지금 6레벨 리산드라가 위쪽 동선 잡았다는 얘기인데 네. 그라가스가 벌벌 떨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예. 전멸이 있긴 있는데 여기서 6레벨인데요. 그라가스도. 근데 술독 폭발 있어요. 네. 네. 아트록스가 먼저 들어갔을 때 펴고 예. 자, 오로 받아주면 술독 폭발을 밀어내고 둘이 밀어내고 그런데 오르바 그대로 이우고 얼음부도 근데 마무리가 자, 마무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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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근데 버텨냅니다. 그리고 버텼어. 107만 있기 와 허콩! 허콩의 슈퍼 플레이. 와, 이걸 버텨내네요. 술통 폭발을 아주 멋지게 잘 썼어요. 아트록스와 자르반을 거의 뭐 양분해 놨습니다. 탑크라가스 외함 이래서 함이죠. 네. 그리고 허콩이 버텨내니까 화염용으로 이어집니다. 3대 1도 또 어그로 관리 마스터 아트록스가 있었는데. 네. 그러니까 일단 굉장히 협전이에요. 화염용 잡은 기념으로 자가용 예. 뽑아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상대를 밀어내는 데에 궁극기 활용을 해주면서 여기서 이제 결정적이었던 게요. 밀어내는 것 자체도 우수했지만 이후에 들어오는 자르반과 리산드라의 딜이 얼린 다음에 딜경계가 좀 애매하게 들어가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리산드라가 어그로를 맞다 보니까 리산드라도 바로 빠져야 됐고 자르반 같은 경우에도 평타 한 대를 때린 거 외에는 없었고요. 여기서 와. 포탑 데미지와 전멸 배치기 평타 결국 많이 쫓아왔습니다. 글로벌 골드 천 차이에서 절반으로 줄여놨습니다. 예, 그러면서 조금 힘들 뻔했었던 어떤 선수도 편안해졌고요. 네. 또 계속해서 이 사실 브리온 블레이드 경기 나올 때마다 이야기 해주시는데 큐베 선수가 아니라 이제 큐브 선수죠. 그렇죠. 큐베가 아닙니다. 큐브. 네. 큐브입니다. 큐브. 큐브는 이제 또 저희가 어릴 때 가지고 놀던 그 장난감. 아, 그렇죠. 그리고요. 큐베는 제가 알기로는 애니메이션에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마마마서 잘 모르겠어요. 마마마. 아, 그 애니메이션. 아, 역시 독사 성춘. 아, 꽃뱀입니다. 플라워 스네일, 스네이크. 경정해 주시죠. 원래 네. 아름다운 꽃에는 독이 있는 법이죠. 버섯 아닌가요? 꽃도 있지 않나요? 네, 그렇습니다. 자, 현재 윈드 6레 서포터들끼리는 5레입니다. 그래서 바텀에서 루시안이 좀 밀리고 있긴 한데 위쪽에서 성과를 내주면 이게 사실 좀 무마가 되는 느낌은 있거든요. 네. 그런데 위에서 허콩이 대박을 한번 내줬어요. 그렇습니다. 아, 근데 글로벌 골드가 이제 거의 똑같아집니다. 예. 진짜 잘해준 것 같아요. 맞습니다. 거기서 한번 터져나갔다면 확실히 좀 많이 끌려다니는 형태가 됐는데 2대1인데 모르죠? 와, 유명합니다. 이런 도둑을 봤나? 와, 그리고 대격변까지 썼어요. 얼마나 열받았으면 브로콜리. 대도 말리스. 와. 나와의 강타 싸움을 감히 하지 마라. 네. 강타 싸움이 반반이라는 건요 LCK식 이론이잖아요. 네. 외국인인 말리스에게 얘기가 다릅니다. 진짜 5대5가 아니에요. 와. 작년 기준으로 LCK 서머 때 칸 선수가 탑크라가스를 4번 정도 했었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확실한 건 이제 주류픽이 아니라는 네. 거죠. 한때는 또 그냥 탑크라가스만 나오는 시절도 있었는데 네. 그 외에 이제 LCK에서는 크레이지 에드 긴 소환 선수가 펼쳐졌다고 하는데 허콩 선수가 챌린저스 코리아에서는 이번 시즌 처음으로 활용해주고 있는 탑크라가스입니다. 탑크라가스도 이제 그 왜 안 나오냐면 딱 그 성능이 약간 그 애매한 영역에 걸쳐져 있어요. 네. 그러니까 예전에는 그냥 스펙이 워낙 좋다 보니까 그냥 뭐 탑으로 썼을 때 라인 유지도 좋고 라인도 잘 밀고 체력 관리도 잘 되고 뭐 이런 거였다면 그 뒤에 이제 좀 여러 가지 변화가 주어지고 탱커 메타가 주류가 되면서 약간 조금 여러 면에서 좀 애매하게 발을 걸치고 그렇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얘기들이 나오면서 이제 좀 뒤로 붙였는데 오늘은 나왔습니다. 정글러가 아닌 탑 라이너로 나왔습니다. 와우 신명 나죠? 뚠뚠뚠뚠뚠뚠뚠뚠 네. 저기 해오고 있습니다. 그 스코틀랜드 음악이죠. 아 그렇죠. 환상적인 궁극기 활용으로 오. 춘도 굉장히 잘 쳐요. 유연하고 판토마임이 그리고 광의의 검을 가져옵니다. 아 라인 스왑을 하네요. 빠르게 라인 관리를 좀 안 해두고 기한을 해서 이 부분을 얘기를 드리려고 했는데요. 네. 라인 스왑이 목적이었는데 네. 자 그런데 아직 브리온 블레이드 입장에선 눈치를 채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 이게 뭐 당장 전령을 먹을 생각은 아니고요. 용을 먹었기 때문에 위아래를 비틀면서 순간적으로 상대가 조금 운영을 뒤처지게 되는 상황을 만들려고 하는 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식으로 그 인원 배치를 꼬는 경우들이 이제 요즘 자주 나오는데 대부분의 목적은 이제 전령을 빌미로 상대 바텀 듀의 움직임을 꼰다던가 네. 아니면 전령을 먹기 위한 움직임이거든요. 네. 근데 이거를 그냥 뭐 무조건 이득이 나와서 하는 게 아니라 와, 잘해봐. 예. 기창이 원래 판정이 좀 오묘한 게 있죠. 그러니까 이게 무조건 이득이 나와서 하는 게 아니라요. 이걸 한번 간을 보는 거예요. 이거 한번 네. 던져보고 이거에 대해서 상대가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아, 말릭스 노려주죠. 탕캐치 얼라이브와 함께 왔습니다. 너무 먹었어요. 네. 그런데 이번에는 빠져나가죠. 이번에는요. 자, 이번에는요. 자, 아직 그냥 보여줄 생각이 없는 것 같은데요. 말릭스 버티나요? 잡혔습니다. 백업이 안 되죠. 네. 궁극기를 가로 막아버렸죠. 아트록스가. 그리고 없습니다. 페이트가 여기까지다. 자, 킬이. 드레이브 윈드 핸드레이브 느껴집니다. 넷을 잡았어요. 패시브 터뜨렸죠. 네. 드레이브 처음에 590 골드가 들어온 것 같고요. 패시브로만. 네. 아, 이런 걸 보고 환호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쵸? 계속 쌓이죠. 네. 그리고 여기까지는 분명히 빈트가 네. 실수한 거예요. 네. 그런데 주수가 생각보다 많이 맞아줬습니다. 게다가 진짜 열받아 이것마저 또 빼앗기다 보니까 열이 받을 수밖에 없고. 자, 싸움 또 나요. 탑에서 싸움 또 납니다. 한 번 더 리플레이 봐야겠네요. 그런데 봐야겠네요. 탐캐치가 잡혔고요. 아니 드레이븐의 킬이 계속 올라갑니다. 아, 이게 저희가 보통 골드 정산을 한 네. 번에 하는데요. 이건 여러 번 그러니까 연말 정산 느낌으로 해야겠는데요. 네. 아, 페이트 입장에서는 불이 나게 빠져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제 기억으로는 패시브에 저 마우스를 올리면은 아마 골드 들어오는 게 보였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네. 드레이븐 같은 경우에도 드레이븐 지금 총 몇 골드를 챙겨가는지를 확인을 해봐야겠습니다. 아마 그 스킬 창에 네. 있는 패시브에다가 6,200 골드. 와. 루시안과 무려 2,100 정도가 차이 납니다. 예. 방금 교전에서 거의 1,000 골드가 넘게 좀 흡수됐으니까요. 네. 거의 이게 그냥 골드 가까이. 흔히 말하는 이제 수저가 달라요. 아, 그렇죠. 이번에도 좀 과감하게 사실 페이트가 달려들었는데 하필이면 이를 저렇게 먹었어요. 근데 마나도 없는데 윈드가. 근데 드레이븐의 최대 강점은 그냥 평타가 세다는 네. 거죠. 야, 윈드가 또 게임을 터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라이브에서 확인되고 있는데 네. 센스 있게 확인해 주시고 있죠. 네. 685 골드 벌었어요. 와, 패시브로만. 대단합니다. 첫 골드는 597 골드. 자, 그 참 유연하게 피했죠. 네. 가르반에게는 좀 취약할 수 있는 그 챔피언이었는데 아주 유연하게 아 피바랑이 벌써 나왔어. 아 그리고 이제 아이템이 저렇게 나오면요 네. 그 임성철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이론적으로 이렇게 자르반에게 취약하다 이거 있잖아요. 네. 이제는 자르반이 취약해졌어요. 네. 그냥 가만히 있던 자르반이 갑자기 취약해진 거군요. 그러니까 저렇게 피바랑이가 나와버리면은 그냥 들어오는 탱커류 챔피언들은요 네. 그냥 피주머니예요. 그렇습니다. 때릴 때마다 내 피가 찬다. 그러니까 걸어다니는 포션이 되는 거죠. 예. 하필이면 이게 또 이제 뭐 선수들마다 이제 그 판단이 다 다른 거니까 브로콜리 선수는 이번 경기에서는 자르반을 잿불거 있는 선택을 내줬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애초에 그냥 자르반이 딜 자체도 드레이븐을 마무리할 딜이 안 나오는데 그렇죠. 맞으면 그냥 체력 포션이에요. 예. 그러니까 뭐 그냥 때로 몰려들어서 집중적으로 때리는 것이 아닌 이상 거의 서포터 자르반 느낌으로 아프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만 합니다. 자, 바다용을 가져가려고 하고 있는 브리움 블레이드. 그리고 아마 일부러 그러시는 것 같지만 고은 선수가 아닙니다. 네. 성령은 샌드박스에 있어요. 네. 그리고 카시오페아도 처음에 좀 말린 것보다는 훨씬 더 좀 잘 크고 있습니다. 와, 과감하죠? 그게 드레이븐이 오니까요. 아무래도 그 라인전이 지속적으로 이어지기보다는 자꾸 사건이 터지다 보니까 그러니까 숨통이 트여버렸어요. 맞습니다. 초시계까지 갖고 있는 카시오페아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참 BBQ가 매력적인 팀인 게 결국 저런 이제 뭐 그라가스, 클레드, 뭐 그리고 이제 드레이븐 이런 챔피언들 전부 다 우리가 교과서적으로 좋은 챔피언이 아니라 그냥 뭔가 개인기가 좀 많이 받쳐주고 경기 흐름이 좋을 때 좋아지는 픽이잖아요. 네.
저런 걸 참 적극적으로 활용한다는 게 아래쪽에 또 첼저스 코리아의 최신 기술 나오고 있죠. 그렇죠. 포탑 방패 획득률. 골드 획득이 이제 160골드. 지금 이 브리온블레이드가 깬 포탑 방패가 이제 3개인데 골드가 작은 이유는 이제 챔피언이 먹지 못한 골드들이 있기 그렇죠. 때문입니다. 예, 아까 미드에서도 한번 보여줬었죠. 네. 결국 좀 드레이브는 진짜 잘 풀리면 진짜 한없이 잘 풀리는데 맞습니다. 망하기 시작해도 그냥 흥망이거든요. 참 불안정한 그런 챔피언임에도 그 움직임으로 그것을 극복해냈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훈이 나왔어요. 와. 이산드라가 못 막아줍니다. 이마에 두건을 두르고 있어요 이제. 알리스타가 좀 수비적으로 드레이브를 지키는 형태로 또 운영을 한다면 또 어떻게 잡나 싶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드레이븐의 이제 이 스킬 물러서라와 알리스타의 박치기와 분쇄가 있다면은 이게 좀 그런 돌진기를 견제하는데 어떻게 보면 딜레이가 있는 스킬들이 되게 그렇죠. 애매하잖아요. 근데 드레이븐 같은 경우에는 자르반 같은 챔피언들 한정으로는 되게 잘 막는 편이에요. 세주알이 네. 자르반 돌진기가 어느 정도 조금 느리게 들어오는 챔피언들 상대로는 되게 정면에서 받아치기가 좋거든요. 그래서 물고 들어가는 역할을 리산드를 하고 있는 페이트 선수가 해줘야 되는데 그 페이트 선수마저도 수은장시티가 나온 드레이븐을 견제하기 애매해요. 자 과연 이 싸움을 걸지 미드 쪽에 3대3 3대2군요 예. 와 드레이븐의 그 파괴력은 엄청날 것 같은데 또 리산드라가 어떻게든 잘 들어간다 하더라도 이게 또 그라가스가 또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고 그렇죠. 그러니까 알리스타도 그렇고 그라가스도 그렇고 드레이븐도 눈이 시퍼렇게 뜨고 있는데 브로콜리 선수의 자네만이 지금 뭐 해줄 수 있는 게 없어요. 이니시에이팅 쪽에서 전령 풉니다. 박치기만 해도 깼다는 거죠. 네, 미드 1차 거의 확정적으로 파괴가 되죠. 그리고 허쿵이 올라왔습니다. 자 페이트가 진입할 수 있을까요? 이게 가기 와 야 여기 있구나. 네 거기 내가 있는 거 알고 있다. 그리고 브로콜리 아 한 번 더 부딪혔습니다. 다수를 묶어보는 것까지도 한번 생각을 해봤던 것 같은데 지금 집에 가는 거 알고 있어요. 근데 저기까지 가기엔 네. 좀 트름 소리가 네 아주 소화력이 좋습니다. 장운동을 아주 잘하고 있는 허풍입니다. 그라가스도 먹방 찍으면 잘할 것 같다. 그리고 이제 수는 이제 술통으로 바로 마시고요. 맛있는 협곡들 이런 걸로 근데 일단 그라가스도 3킬 2어시스트입니다. 오랜만에 등장한 것 치고는 참 아주 엄청난 장면들을 네. 만들어내줬습니다. 아 클레드도 성장이 엄청나네요. 지금. 이게 또 안 뛰다 보면은 그 숙련도 부분에서 누구나 이 문제를 삼을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하지만 뭐 궁극기 활용 면에서는 뭐 최고의 장면을 뭐 만들어 보여주기도 했었고 클레드 선수가 KDA가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닙니다만 탑에서 잘 버텼기 때문에 잘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게 또 숙련도 얘기가 참 아이러니한 게요. 간만에 꺼낸 챔피언은 그걸 꺼낸 선수의 숙련도도 걱정이 되는데 반대로 보면은 그걸 상대하는 선수의 숙련도도 그렇죠. 문제가 돼요. 네. 라인전 어떻게 해봤더라? 라는 생각이 들겠고요. 그러니까 오랜만에 만났는데 이 콤보 어떻게 들어오더라? 그런 게 이제 또 지금 약간 뭐 그라가스 같은 경우에는 정글로 나오다 보니까 이제 좀 예외가 되겠지만 클레드가 그런 데서 지금 허점을 찌르는 게 있다고 그렇죠. 봐요. 얘가 이 각도로 이니시에이티브를 하네? 네. 여기서 이걸 따라오네? 이런 게 다 그런 문제거든요. 내가 평소보다 더 단단한 그라가스가 되어버렸어요. 네. 일반적인 상태에서 그 정글 그라가스나 뭐 서포트 그라가스 때리는 거와 느낌이 확 다르죠? 잡을 것 같지만 절대 못 잡는 그런 상황도 만들어지니까요. 보통 요즘 정글 그라가스는 AP 빌드를 많이들 선호하는데 지금 이 경우에는 이제 탱키하게 가면서 쿨감을 빠르게 갖췄죠. 네. 그러니까 유틸성이 훨씬 더 확보가 되고요. 많이 맞아줄 수 있는 허쿵에 그라가스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CS 쪽만 봐서는 크게 드러나지 않는 부분이었는데요. 한타에서 이득 본 게 많아서 허쿵 선수의 그라가스가 큐브 선수의 아트록스에 비해서 2레벨을 앞섭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면서 대지용까지 가져갔습니다. 아 브리온 블레이드가 가져갈 땐 바다용인데 예. BBQ가 먹을 때는 화염용 대지용입니다. 그러니까 바다용이었기 때문에 라인 트러블 해주면서 또 이 빠르게 전령을 가져간 것이기도 하거든요. 사실 맛있는 드래곤이 나오니까 그걸 집중을 해버립니다. 자 대지용 후퇴 말리십니다. 자 1차 밀 수 있을까요? 페이트가 밀고 바로 빠져나갑니다. 이것도 뭐 굳이 따지자면 BBQ 입장에서는 무리해서 지킬 이유가 없었던 네. 타워라고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용을 먹는 거랑 바꾸기 딱 적합한
그러니까 어쨌거나 LOL에서 제일 중요한 1차 타워는 미드 1차잖아요. 네. 그런데 아직 DBQ 올리버스 미드 1차 타워는 HP가 절반이나 남아있습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경기 양상들이 대부분이 미드 1차보다도 그 2차가 가치가 없을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네. 1차가 이미 밀리고 나면은 어차피 거기서 놓친 시야가 2차가 유지해주는 시야보다 가치가 훨씬 크기 때문에 그러니까 미드 타워의 가치는 1차 자체가 제일 크다고 보는 게 저는 네. 맞다고 보거든요. 근데 저기를 지금 브리온 블레이드가 못 건드리고 있다는 게 많은 어려움을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탐켄치의 활용이라던가 뭐 자드반 이니시에이팅, 리산더 이니시에이팅 이런 거 하려면은 당연히 1차적으로 일단 시야를 주도적으로 잡아야 되는데 미드 1차가 살아있는 것만으로도 지금 많은 어려움이 있죠. 무리해서 들어가기에도 진영이 파괴되기 때문에 바로 또 없고 드레이븐 초시계도 나왔습니다. 헤르메스가 벌써 나왔어요. 네. 그러니까 저거는 뭐 보통 일반적인 빌드는 아닌데요. 그냥 이유는 간단합니다. 돈이 많으니까. 네. 그리고 빌팀이 아직까지 모자란 건 아닙니다. 그렇죠. 돈이 많으니까 뭘 해도 되는 거예요. 네. 제가 패시브도 누가도 많이 쌓아놨을 것이라서 한 번 더 상태를 잡게 된다면 알부자 등극입니다. 그리고 이게 드레이븐이 저렇게 아이템 갖추면은요 그냥 순수 우편만 해도 말이 안 되거든요. 네. 저걸 누가 잡죠? 바론 두드립니다. 이것도 클레드랑 드레이븐이니까 가능한 거예요. 네. 부르는 겁니다. 근데 그렇습니다. 이걸 오히려 브리온 블레이드가 캐치를 해야 되는데 자, 깼어. 아, 전멸 빠져나갑니다. 얘들아 달려! 자, 기창이랑 전멸이 다 빠져나간 브로콜리인데요. 결국 몰매 한 번 더. 아, HP가 안 줄어들어요. 윈드가 쉴드도 못 깎았어요. 네. 그러면 그 사이에 미드라도 431골드 그리고 바론을 칩니다. 정글러가 죽었으니까요. 네. 일단 그러니까 선호하는 거죠. 당하는 거예요. 네. 너희 정글 없지. 그런데 후방에서 그래가지고 나니까지도 자 허콩을 노려보는데 단단합니다. 허콩은 가려워요. 네. 허콩이 페인트만 막아주면 돼요. 그렇습니다. 일단 바위계를 자 먼저 한번 시비를 걸었고요. 자 달려드는데요. 네. 자 역시 그리고 소유통 폭발 나올 수 있겠죠. 그리고 싸움이요. 윈드가 피가 안 나네요. 네. 피가. 와 윈드 HP 아직도 많이 남아 있고. 윈드를 누가 막습니까? 자 HP 빠진 말리스는 집으로 빠르게 돌아갑니다. 아니 풀피예요. 지금 하나 둘 잡아낸다고 해도 만족 못하는 상태에서 이렇게 또 전환 생존해 버립니다. 네. 약간 빨랐죠. 자르바니. 와 기차 빠져나갈 때 머리로 밀어주면서 끼게 만들어줬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클레드만이 가능한 고음각이죠. 네. 자 사인이 자르바는 노려졌고 그 이후에 결국 강타 싸움도 말리스가 지질 않았습니다. 정글러가 잡힌 상태에서 상대가 바론을 치고 있을 때 그냥 쿨하게 내주거나 하다못해 몇 마리라도 좀 잡자라는 생각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것이었었는데 아무런 소득이 없어버렸죠. 그라가스 때려도 흠집이 이제 안 나겠는데요. 그쵸. 정령 영상까지 나왔습니다. 이미 한번 보여줬으니까요. 네. 드라가스가 이게 살이 그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지방 덩어리가 아니에요. 물살이 아닙니다. 근육이에요, 다. 철판 같아요. 네. 철판. 자 그리고 얼라이브 노려주는데요. 이그라가스는 초콜릿 복근을 가지고 있어요. 자 둘러싸는 네. 형태죠. 자 3인인데요. 자 3대 5. 자 버스. 자 체력이... 일단 초식을 한번 버텨주고 윈드를 쏘아 850골드 자 말리스 자 얼라이브 노려주는데요 먹어줍니다. 근데 배안에서 죽었어. 배안에서 네. 말리스 버티는데요. 죽었고요. 이거는 잘했죠. 네. BBQ도 조금 방심한 게 멤버들이 지금 흩어져 있었는데 너무 소수 인원만 적진으로 들어갔고 어텀 선수는 정비 중이었고요. 네. 자 그리고 윈드를 잘라준 게 굉장히 또 의미가 있겠습니다. 예. 850골드 벌었죠. 네. 저희 상대 위치가 정확히 확인이 안 된 상태였고 탑은 비어져 있단 말이에요. 네. 근데 너무 욕심부렸습니다. 그렇습니다. 말리스 선수가. 자 사방에서 덮칠 준비를 마쳤습니다. 윈드의 초식에도 빠졌고요. 아무리 윈드라도 어떻게 할 수가 없을 정도로 몰매를 맞대버렸어요. 다섯 명이 때리는데 어떻게 버티나 그럼. 그리고 결국에 또 얼라이브를 데려가긴 했었던 말리스입니다. 한번 득점을 했습니다. 브리온 블레이드 바론을 가져갔지만 이득을 많이 챙기지 못하고 있는 BBQ 올리버스입니다.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엄청나게 많은 이제 이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까 그런 한 번의 그 스로잉은 사실 BBQ가 이런 실수를 하는 건 좀 애매하지 않나 네. 이런 느낌이지 경기가 막 뒤집힌 건 아니에요. 아 지금 그냥 끝까지 칠 선수거든요. 배지용이 그냥 녹습니다. 그러니까 뭐 싸우고 싶으면 들어오라 이거죠. 네.
용이 아니라 거의 날파리 수준으로 거의 윈드가 치면은 H가 쭉쭉 답니다. 대지용이 두 개라는 건 이제 다음 바론 버스트에도 도움을 줄 거고. 전 참 뭐 딜트가 유리한 사실인데요. 네. 거나요? 아, 탐켄치 도망갑니다. 이게 지금 저기 1차 타워가 없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말리스. 자, 솔방울까지 활용할 수 있겠죠? 아, 고민해봐야 됩니다. 역시! 자, 고민해봐야 되는데! 자, 그리고 말리스 근데 HP 많이 빨렸습니다. 자, 집중 연계 당하고 있죠? 자, 루시안이 버티렸어요. 아, 말리스 짜렸어요. 말리스 더 텀! 지금 이제 카쇼페아와 드레이븐의 딜하는 걸 봐야 돼요. 자, 카쇼페아 드레이븐. 아니, 자, 드레이븐 떴어요. 드레이븐 떴어. 잘만 낭마. 자, 페이드는 잘 들어왔는데 본인이 더 넣었어요. 근데 윈드가 결국에는 손장식 팀 활용해서 윈드랑 어텀이 안 죽어요. 가장 힘센 딜러 둘이서 살아남아서 자르반과 탐켄치를 녹여줍니다. 아, 고민이 많았을 건데 그 고민한 시간이 너무 길었습니다. 네. 그래서 뭐 결론을 보자면 한 타 끝났는데 주력 멤버 3인방에 피가 안 달아 있어요. 네. 파랑 팀의 포탑이 파괴됐습니다. 아, 서로 맞아주겠다고 우회가 굉장히 돈독합니다. 간지럽죠? 네. 원래 저게 진짜 총알이어야 되는데 지금 비탄이에요. 맞습니다. 그리고 업그레이드까지 노려주고 있습니다. 얼라이브와 큐브 둘이서 수비를 해줘야 되는데 얼라이브는 상대 미드 2차를 노려주고 있습니다. 아, 절망적이네요 진짜. 네. 저렇게 어거지로 걸었는데도 이게 한타가 이런 식으로 나와버린다는 건. 그러니까 루시안이 잘 버텨주면서 오히려 페이트가 도망가는데 이건 하는 게 맞아요. 근데 네. 어떻게 하냐의 근데 문제지. 자, 큐브 밀어냈습니다. 자, 손장식기 없죠. 아, 이거 근데 윈드야. 아, 근데 윈드 HP. 자, 윈드 마무리했어. 그다음 말리스 옵니다. 말리스 왔어요. 페이트 잘렸습니다. 결국 윈드를 끊는데 너무 많은 힘을 쏟아낸 우리오 블레이드는 아, 이어지는 한타를 거짓말처럼 패배합니다. 잡힙니다. 에이스. 아까 그 동일한 전장에서. 자, 그래도 지금은 아까보단 더 나은 상황이라고 볼 수 있었거든요. 네. 자, 에이스가 떴고 전원이 나오려면 20초 이상이 필요합니다. 자, 게임을 끝낼 수 있겠네요. 끝내러 가자! 네. 이 확정 나팔을 불어댑니다. 네. 와, 철거 데미지 진짜 매력적인 팀이에요. 내렸다가 금방 다시 탈 수도 있고요. 쌍둥이 타워 파괴. 넥서스까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말리스는 이미 헤드셋을 벗기 직전이고요. 넥서스 파괴! 결국에 GG! 누가 이런 조합을 쓸 거라고 생각을 하겠습니까? 근데 실제로 써요! 쓰고 경기력이 보증이 됩니다. 두 번째 게임까지 BBQ가 가져가면서 결국 BBQ 올리버스가 승리를 거둡니다. 마지막 두 번의 한타 장면 결국 그 패배할 수밖에 없었지만 뭐 그 시간대에 한번 승부를 볼만 하긴 했던 거 봅니다. 네. 결과가 안 좋았을 뿐이죠. 와, 참 다양한 챔피언들을 활용해주면서 재미와 성적까지 지금 1라운드 중반 이후부터 챙겨가고 있는 BBQ 올리버스입니다. 참 윈드 선수의 오늘 활약이 대단했다는 생각이 드네요. 1세트에서는 그런 탈리아 원딜을 이용하는 활약도 좋았고 뭐 이번 드레이븐 같은 경우는 아까 타워 다이브 받아칠 때는 정말 아주 멋진 플레이가 이어졌고 네. 동시에 허콩 선수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렇습니다. 네. 위기 상황에서 이 어텀 선수가 카시오페아를 정말 잘 다뤄줬었죠. 네, 카시오페아가 무력한 모습을 보일 때는 여기저기서 적들이 달라들면서 이 개인기를 통해 공격기를 회피하는 스턴이 걸리지 않는 그 상황들을 만들어줘야 되는 건데 네. 좁은 길목에서 이 카시오페아를 또 활용하는 장면이 멋졌습니다. 그렇습니다. 참 BBQ 올리버스 성적이 팀 자체로 만족스럽진 않겠지만 팬들에게 재미를 주면서 또 본인의 성적을 차근차근 올리고 있습니다. 예, 상위권 팀을 잡았다라는 것 때문에 BBQ에 이런 재미있는 그 챔피언 조합과 그 조합을 바탕으로 해서 이 승리를 멋있게 따내는 그 장면까지 고려를 해본다면은 중상위권까지도 노려볼만 하다고 봅니다. 그렇습니다. 또 외국인 지도진 LS가 만족스러운 미소를 짓고 있죠. 네. 따봉! 말리슈 선수의 클레드. 사실 이 BBQ를 상대로는 카서스와 이블린이 거의 고정 밴이거든요. 근데 이렇게 되면 클레드도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도요. 뭐 되게 한타를 길게 얘기할 것도 없이 그냥 잡고 나서 보니까 여기다 쏟은 힘 때문에 윈드는 잡았는데 그 다음 싸움을 이어나갈 딜이 없어요. 어텀 선수가 노마크 상태가 되버렸어요. 네. 오늘 빠지기도 했고 실제로 맞고 있긴 합니다. 근데 그렇습니다. 그냥 안 죽을 뿐이죠. 네. 와, 결국
초시기까지 활용해주면서 어텀이 버텨냈고 마지막에 얼라이브가 역동작으로 어텀을 쫓아가 봤지만 잡질 못했습니다. 탐켄치의 탐키기도 대신해서 맞아주는 그런 역할을 하기도 했었고요. 와, 지금 뭐 어텀 선수가 딜을 얼마나 많이 했는지 숫자를 알 수 없을 정도입니다. 그렇죠. 네. 와, 진짜 숫자가 안 보이네요. 네, 네. 그리고 사실 윈드 선수도 상당히 잘해줬고요. 허콩 선수의 활약도 상당히 좋았었는데. 와. 자, 이렇게 좀 재미와 성적을 그 두 마리 토끼라고 보기보다 이제 두 마리 치킨. 그렇죠. 두 가지 맛을 다 잡은 BBQ 올리버스였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한 마리를 좋아합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자, 참 28분 44초 첫 번째 게임은 40분 이상의 좀 장기전이었는데 예. BBQ 올리버스가 이렇게 장기전 말고도 단기간 30분 안에 또 게임을 끝내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스타일리시한 경기를 만들어줬다고 봅니다. 네. 멋진 장면들도 여러 번 보여졌었고요. 과연 또 이 어떤 선수가 MOM을 받았을지 궁금해지는 시간이죠. 그렇습니다. 자, 오늘 맨 오브 더 매치 윈드 선수가 뽑혔습니다. 2세트 때 드레이븐도 멋졌지만 1세트 때 저 탈리아 플레이가요. 네. 진짜 인상적이었어요. 그렇습니다. 자, 탈리아와 드레이븐으로 게임 뭐 소환사격곡을 헤집어 놨었던 윈드 선수를 만나보겠습니다. 오늘 맨 오브 더 매치 윈드 선수입니다. 윈드 선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먼저 축하드립니다. 아, 감사드립니다. 오늘 경기에 임한 뭐 소감, 경기 결과에 대해서 또 한 말씀 해주시죠. 그냥 뭔가 팀다워져가지고 좋은 것 같아요. 뭔가 팀들이. 지금 팀원들이 웃고 있습니다. 왜 웃는 것 같나요 지금? 뭔가 그 전에는 뭔가 좀 뭔가 이름만 팀이고 네. 뭔가 플레이는 팀이 아닌 것 같다가. 지금 코치진들이 지금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는데 이제서야 한 팀이 된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사실 이 드레이븐의 저격밴도 있었는데 첫 번째 그 탈리아 이야기를 안 할 수 없습니다. 탈리아를 원딜로 지금 사용해주고 있는 팀이 BBQ 올리버스밖에 없어요. 예. 확실히 자신감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어떠세요? 예전에 많이 했어가지고 미드를 그래서 괜찮은 것 같아요. 원래 이렇게 되게 솔직한 발언을 좋아하시나요? 예. 좋아합니다. 예, 뭐 예를 들어 연습을 하다가 혹은 예. 대회 중에 예. 팀원에 누군가의 실수가 나왔다. 네. 바로 이렇게 막 지적하는 스타일인가요? 예, 아까도 지적 많이 하긴 했어요. 어떤 플레이를 지적했었나요? 아니, 아까 빼라고 했는데 안 빼가지고. 아, 솔직히 누가 안 뺐어요? 그 탑 형이 안 빼가지고. 허콩 형이 안 뺐다. 일단 뭐. 솔직한 게 좋은 거니까요. 솔직함이 필수입니다. 원래 피드백 할 때는 네. 서로 이렇게 격식 없이 그냥 빠르게 세게 들어가야 돼요. 아, 그렇습니다. 그럼 외국인 선수와는 좀 소통을 네. 어려워하지 않나라고 시청자분들이 얘기를 하는데 외국인 선수에게 뭐 빼라고 할 땐 뭐라고 뭐 백인가요? 예. 네. 그냥 제가 영어를 못 해서 좀 외국인 선수가 한국어를 좀 배우는 쪽으로 해야 돼 가지고. 아니, 왜 본인이 노력은 안 하고 아, 저도 영어를 진짜 못해서. 알겠습니다. 자꾸 이제 극적인 원래 어색한가 봐요. 로마에 오면 로마 법을 따라라는 말이 있잖아요. BBQ 오면 BBQ의 법을 따라라. 아니요, 한국에 오면 한국말로. 알겠습니다. 탈리아의 이 지금 파트너는 판테온 말고 다른 챔피언을 할 수는 없나요? 네? 탈리아의 네. 그 파트너로서 판테온 말고 다른 챔피언도 네. 가능한가요? 예, 네, 가능하죠. 아직 숨겨두는 거죠. 네, 이게 계획이니까 대화 좀 들어두고 예. 영업 비밀이죠. 네. 예. 드레이븐 열렸을 때는 뭐 고민은 안 했던 것 같아요. 바로 드레이븐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뭐 이유가 있나요? 뭐 제가 옛날 드레이븐 원챔이었어 가지고 그 코치님이 예, 잘 코치님이 믿어주시니까 바로 하라고 해서 픽한 것 같아요. 와, 코치님과는 또 대화가 잘 통하나요? 외국인 코치도 예. 계시잖아요. 코치님 예, 한국말 잘하셔가지고 오래 사셨으니까 야, 로마법을 따르고 있으니까 예. 에리스 코치는 한국말 진짜 잘합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또 싸워본 적이 있어요. 뭐 이렇게 뭐 탐정을 벌인 건 아니죠? 포니가 문제네. 이쪽이 키보드 워리어였어요. 아니 썰레였다. 네. 예. 알겠습니다. BBQ 올리버스가 성적이 이제 계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오늘로서 4승 5패가 됐고 플레이오프 그 가시권뿐만 아니라 더 상위권으로 올라갈 수 있는 전력이다라는 게 좀 드러나고 있는데 팬들에게 또 당부의 한 말씀 해주시죠.
저희 다 열심히 하고 있고 뭔가 플레이가 이상할 때 욕만 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그 요즘 네. 상남자 인터뷰라고 네. 유행하는 그 스타일인가요? 네. 아, 굉장히 솔직하고 좋습니다. 아, 욕 먹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아, 이런 스타일들을 또 여성분들이 좋아하잖아요. 여자친구 있죠? 아, 없는데. 없다라고 굉장히 많이 사겨봤죠? 아니요.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아, 곧 생길 거예요. 너무 성추행설이 네. 본인 기준으로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본인이 또 카사노바시다 보니까. 예. 아, 확실합니까? 뭐 그렇긴 한데 뭐 아직 장가도 못 가고 실패한 인생이죠. 알겠습니다. 아무튼 뭐 오늘 승리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 윈드 선수를 이 맨오브너 배치 좀 아, 자주 봤으면 좋겠어요. 자주 좀 뵙길 바라겠습니다. 예,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아 그러면은 맨오브너 배치 선수들이 꼭 하는 게 있잖아요. 오늘의 경기 결과 보시죠를. 아 지금 예, 윈드 선수 보는 왼쪽 카메라에 불 들어왔잖아요. 예. 준비되셨을 때 오늘의 경기 결과 보시죠 하시죠. 오늘의 경기 결과 보시죠. 아, 네. 감사합니다. 제대로 봤습니다. 제대로 봤어요. 아, 저도 약간 움찔하고 있었어요. 상남자답게 또 보자고 할까봐. 오늘의 경기 결과 좀 보자! 예. 라고 할까봐. 아, 아무튼 윈드 선수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요. 자, 드레이븐을 잘하는 것은 원래 좀 알고 있었지만 이 탈리아로서 원딜 또 두 번째 승리를 거뒀습니다. 예. 게임에서도 보여줬었던 그런 재미 또 인터뷰를 하면서 이렇게 말이 그렇게 많은 편이 아님에도 이렇게 재밌는 인터뷰를 해주신 윈드 선수에게 감사하다는 말씀 네. 드리고 싶어요. 채팅창에서 BBQ 올리버스 5위 안에 들어온 거 아닌가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원래 5위였고요. 지금 또 승리를 거두면서 앞으로 좀 더 기대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어지는 경기는 아수라와 팀 위너스의 매치가 있는데요. 뭐 이제 좀 챌린저스 코리아 좀 다행히도 전패 팀이 지금 존재하지가 그렇죠. 않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이제 하위권들끼리도 어떻게 보면 서로 이제 경기력과 뭐 1승이 절실하다 이런 느낌보다도 어떻게 이기냐가 중요한 과정이 되었는데 두 팀 모두 또 오늘 어떤 경기를 준비하실지는 볼만할 것 같네요. 그렇습니다. 이어지는 매치 아수라와 위너스의 맞대결은 잠시 후에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제닉스 게이밍 기업 받을 선수들이 얼마 남지 않았거든요. 그렇죠. 이어지는 매치에서도 충분히 저도 하나 받고 싶습니다. 아, 제가 뭐 사비로 드릴 순 없으니까요. 예. 맨 오브 더 매치에 또 선정이 됐고 예, 잘 예. 숨겨놔야 될 것 같아요. 예, 없어지면 이분입니다. 지금 여기 있긴 있나요? 그건 잘 모르겠는데 있겠죠. 네 알겠습니다. 이어지는 매치 다시 한번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아수라와 위너스의 맞대결이니까요. 저희는 잠시만 쉬었다가 두 번째 매치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Cause I'm sick to death of swallowing